눈으로 보기 때문에 제대로 메타에 이제 높아지니까 목표 달성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. 뼈독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뼈인을 한번 대한지 뼈 아 네. 오늘 완벽한 공부법 53강. 오늘 강연의 제목은 목표 달성을 두 배 빠르게 하는 법. 예. 한 배도 아니고 두 배. 한 배는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. 두 배입니다. 두 배. 1.5배도 아니고 두 배. 두 배. 정확히 두 배 이상이죠. 두 배 이상.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매우 간단합니다. 간단하지만 효과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긴 한데 효과는 확실합니다. 이 방법이 뭐냐면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. 그게 목표든 내가 하는 일이든 하는 과정이든 가시적이네. 예, 가시적으로 할 때에 무조건 효율은 올라가고요. 또 의지는 높아져 가고 예, 목표 달성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완벽한 공부법에서는 예시로 이제 그 간호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간호사들이 이렇게 그 환자들한테 여러 가지 처방하고 이제 약을 치료를 하잖아요. 약을 줄 때는 이제 복용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링거에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약을 이제 치료를 하는데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. 예. 왜 이런 실수가 나올까 면밀히 봤더니 간호사가 바빠요. 특히 제일 바쁜 직종이야. 그렇죠. 그러다가 자기 업무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의사 선생님들 또 글씨 좀 이렇게 날려 쓰시잖아요. 그것도 해독도 해야 되고 중간에 하다 보면은 다른 간호사가 뭐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게다가 환자분 같은 경우는 딱 간호사 보면은 그러고. 뭐 아프다 그러고 또 그냥 중간에 그 일한 도중에 간호사님 불러가지고 뭐 물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의 어떤 산만한 그 환경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이게 그 약을 투여를 할 때 약을 복용을 시킬 때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.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? 네,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해결했습니다. 뭐냐면 약을 투여하는 간호사일 경우에는 예, 조끼를 입혔어요. 주황색 조끼를. 그래서 이 조끼를 딱 입는 순간 아, 이 간호사는 지금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거나 복용하거나 하는 업무를 하고 있구나. 그러니까 건들지 말자. 라는 것이 이제 됐던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그 조끼 하나를 입음으로써 약 투여의 실패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머릿속으로 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실수를 하고 놓치고 잊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과정들을 공부나 여러 가지 것들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죠. 그래서 저희 이제 완벽 공부법의 이 이제 이 환경편이거든요. 환경편에 이런 가시적인 거에 처음 이야기가 신박한님 비닐 가방 이야기 나오는 한번 얘기했을 때 이 비닐 가방이 네. 뭔지 모르는데 그거예요 그거 이게 쓰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 여러분 행사장 가면 스텝 이렇게 뭐 이렇게 스텝이라고 명찰 이렇게 차고 다니잖아요. 그렇죠. 그걸 비닐 가방이라고 제가 여기 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원래 영어 할 때 여러분 이제 영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영어를 되게 길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. 근데 뭐 아는 건 없고 그래서 일단 you know I mean you know what I mean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. Like, like, like 계속 그래. 뭘 그렇게 좋아하는지 like, like 계속 그래요. 그러니까 계속 그러는데 그게 되게 불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내 원어민 친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되게 그리고 막 남발하면 네. 아, 난 그때 정확하게 그 친구 얘기해줬어요. 브리트니 스피어스처럼 들린다는 거예요. 바보같이 들린다고 네?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논리정연하게 그때 그렇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줬어요. 브리트니 스피어스라고 아, 나 기억이 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근데 고치려는데 이게 이미 너무 오래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내가 you know what I mean 같이 막 불필요한 말, unnecessary한 걸 말하면은 포인트 아웃 해달라 그랬어 내가 뭐 그런 식으로 써놨었어요.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내가 쓰자마자 아무도 없는데 일단 엄청 일단 쪽팔리기 시작해. 나 진짜 이거 하루 만인가 이틀 만에 다 고쳤어요 진짜. 왜냐면은 엄청 이게 신경 써요. 누가 보고 말하면 어떻게 하지 누가 보고 말하면. 근데 이제 일단은 모르는 사람은 그게 있어도 신경은 안 써요. 근데 이제 내 친구들이 그때 아직 기억나는 게 제가 그 스웨덴 친구 스위디시 아망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내가 you know 그러니까 삐! 막 이러는 걸 나한테 와갖고 삐! 근데 이것도 여기 안 쓴 얘기가 있네. 이걸 왜 만들었냐면은 이 완벽 어디 그 인생공부 팟캐스트 이런 데서 얘기한 것 같은데
그 아망이라는 애가 되게 특이해요. 스웨덴인데 흑인인데 되게 특이해요. 걔가 하는 안경에다가 이렇게 안경 있잖아요. 여기다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. 내가 아망 What is that?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. 걔가 이게 모션도 되게 웃기거든요. 이러는 거 나한테.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 자기 리마인드 하는 거라고. 사람들 여기 이거 붙여 있으니까 뭔진 모르는데 자꾸 자기 사람들이 그걸 물어볼 때마다 자기를 뭐 리마인드 중이래요. 근데 그거 보고 내가 따라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아, 그 되게 리마커블하다 생각. 안경에다가 되게 티나게 이렇게 해놨어요. 그러니까 그게 뭐야 물어볼 때 내가 뭔가 리마인드 해야 될걸 그때마다 한다는 거잖아요. 약간 특이한 애였어요. 아, 걔는 되게 진짜 특이했어요. 그러면서 아무튼 그렇게 내가 이거 진짜 빨리 고쳤어요. 그다음 이거 말고 여기 안 쓴 거 제가 뭐도 했었냐면은 가시적을 만들라니까. 내가 여기다가 쓰면은 이렇게 좀 그 미국에 있을 때는 아니고 그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가 아는데 아무튼 내가 항상 내 가시적으로 뭘 목표를 두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 아대 있잖아요. 아대에다가 그 비닐 가방을 여기다 대고 내가 꿈에서 내가 거기다 종이를 넣고 다녔어. 내가 거기다가 뭐 이렇게 고쳐야겠다 그럴 때 아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이렇게 얼마나 이게 없어 보이겠어요. 근데 난 그렇게도 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려요. 내가 나중에 이거 찾아갖고 졸꾸러기 중에 1등 졸꾸러기 선물로 줄까 생각 중인데 저는 그 세상에 공짜는 없다가 제 좌우명인데 이제는 아니거든요. 근데 그 세상에 공짜 없다가 저를 은으로 된 게 있어요. 은으로 이렇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한글로 이렇게 은 팔찌인데 그 가죽이 끊어져서 지금 못 쓰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졸꾸러기 1등 그 내가 한번 시상으로 줄 거예요. 그거는요. 이게 지금 어딘가 처박혀 있어서 좀 은 닦아야 은은 다시 반짝반짝해지거든요. 아무튼 저는 이렇게 그거를 뭐든지 가시적으로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. 살면서 항상. 여러분 그 가시적이라는 거를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신박학님 말하는 거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일종의 알람 형식인 거죠. 나에게 경고를 주거나 알려주는 형식으로 가시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걸 폴라리스 쓰는 것 자체가 가시적인 그럼. 거예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폴라리스를 쓰는 거예요. 그러면 아 눈을 보기 때문에 제대로 메타인지 높아지니까 메타인지 높아지니까 정확한 전략이 나오게 되고 정확한 전략이 나오면 목표 달성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. 뿐만 아니라 그냥 이걸 쓰는 거를 보는 것만으로 또 피드백을 받게 돼요. 눈에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나 진짜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더 깊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책에 뭘 무슨 내용을 썼냐면 제가 이제 그 책을 쓰면 그 저희 딸이 저를 많이 괴롭혀요. 근데 제가 이제 고도의 집중을 해야 될 때는 딸이 괴롭히면 되게 힘들거든요. 그럼요. 근데 딸이 어리니까 뭐 그런 걸 잘 아나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고안하는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은 제가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그 책을 이렇게 쓰게 된다면 창고 도서가 있잖아요. 그럼 제 옆에 원래 책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일렬에 놨었었거든요.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 책상 주변에 책을 이렇게 깔아놨어요. 150권 정도를 이렇게 깔아놨어요. 깔아놓은 이유가 이제 세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일단 내가 참고를 할 때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책 할 때.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렇게 책 제목만 쭉 있잖아요. 그럼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조합이 막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새로운 조합을 찾기 위해서도 있고 근데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을 싼 거죠. 신박사 말씀한 것처럼. 따라. 적응하지 마라. 하지 마라. 근데 아이가 처음에는 한두 번 정도는 이걸 좀 어기다가 몇 번 한 다섯 번 정도 하니까 이제 딱 아는 거예요. 아빠가 성 칠 때는 건들면 안 되는구나. 왜냐면 우리 딸도 눈에 보이니까. 우리 집 생계가 달렸다.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때는 내내 하지만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저를 괴롭혔을 거예요. 근데 문 열자마자 딱 보이는 거야. 아 맞다. 아빠 지금 우리 집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글을 쓰고 계시는 거야. 저걸 해야 내가 초코파이를 먹을 수 있지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그리고 여러분 보통 서평을 쓸 때 혼자 꼭 보지 말고 왜 이렇게 그 블로그나 브런치나 이런 거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른 사람이 내 거를 본다는 그만으로도 여러 가지 환경 설정이 되는 거예요. 일단은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책에 읽는 서평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고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심지어 처음에는 인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피드백하지 않지만 조금 쌓이면 한두 명씩 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좋아요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의견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. 그 의견은 피드백이에요. 그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거고 그리고
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또 자기도 모르게 다짐을 하게 돼.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. 이걸 이어가겠습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걸 공개적으로 또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든 눈에 보이게 나에게 눈에 보이든 상대방이 눈에 보이든 간에 눈에 보이게 내 목표와 내가 모두 과정을 보이게 한다 라고 한다면 그 일을 제대로 해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아니 그 최근에 저한테 이메일 온 게 자기가 집중하는 방법이라 그래서 제가 그 여기 사진 올려드릴 거예요. 우리 PD분이 그래서 이승환 님이라는 분인데 책을 이렇게 무슨 종교의식처럼 이렇게 집에다가 다 펴서 깔아놨어요. 아, 사진 다 보여준 거? 네, 그 깔아놨어요. 그러면서 자기 이름은 집중력이 올라간다고. 맞아요 여러분, 저도 제 침대 맡에도 책이 있고 제 책상에 전 책방이 따로 있는데 책 제 방에만 책이 한 5, 60권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.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PD한테 사진 찍어서 보여줬는데 책방에 이렇게 책이 막 널브러져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막 집어서 읽어요 저는요. 그러니까 눈앞에 책이 있으면 안 읽을 수가 없게 된다니까요. 맞습니다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진짜 여러분 그냥 막 의지로 뭘 해내겠다보다 환경을 설정을 하면은 절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죠. 절로. 예, 제가 이번 장이 환경 설정 장이고 그중에서 오늘은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무조건.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. 그러면은 안 되는 일도 돼요 진짜. 그렇지, 안 되는 일도 됩니다. 그래서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시적인 형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. 여러분도 그냥 내가 막 의지로 막 그러니까 빡 똑같은 행사도 왜 하냐면은 옆 사람들이 다 책만 읽고 있으니까 다 책 읽는 거예요. 그냥요. 그렇죠, 예, 그렇죠. 예? 그러니까 독서 모임도 왜 하냐? 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음 속으로만 내가 그렇게 여러분도 다짐할 수 있잖아요. 일주일에 한 번씩 책 읽어야지 안 되거든요. 잘. 아, 쉽지 않죠.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. 그냥 아시기 때문에 아무튼 예. 그래서 뭐 우리는 점점 저희도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가시적인 오프라인 행사도 더 많이 할 거고 여러분도 오늘 이 강연 듣고 내가 어떤 환경 설정을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목표를 두 배 이상 빠르게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강연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